자, 이들이 미래 산업을 인수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느냐? 막 일단 막 쓰기 위해서 사업 목적을 갖다 다 추가를 시켜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주식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1년 이상 세력 지분 관계를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실하게 세력들의 다음 테마가 리튬에서 이쪽으로 정해졌어요. 뭐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서 계속 보시면 내용을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미래산업과 넥스턴 바이오 위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구글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은 매일 장마감 시황을 함께 하실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시장의 동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 전용 동영상을 통해서 인사이트가 넓어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전용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공유도 가끔씩 드리고 있으니까 그걸로 수익률을 보시고 정보도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미래산업 오늘 보시면 이렇게 3750원으로 10%대의 상승을 했어요. 10%대의 상승을 했고 시가총액이 1407억 원인 회사. 보시면 다른 회사들과 다르게 점차적으로 이제 매출액이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작년까지였고 갑자기 이렇게 또 적자폭으로 돌아서면서 약간 리스크가 오고 있습니다. 그죠? 유보이랑 부채 비율은 이제 관련되어 있는 회사를 치고는 그나마 괜찮아요. 왜냐면 뒤늦게 세력 종목에 편입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사 자체가 약간 흔들릴 때 접근을 했다가 실제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 좀 잘 됐었고, 그 다음에 뭔가를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보입니다. 자, 사업의 개요 이렇게 보시면 이 회사는 반도체에 관련된 장비를 갖다가 진행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작년에 지금 반도체 쪽이 좀 잘 됐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좀 그 이익을 좀 봤다. 그래서 매출 자체가 좀 어느 정도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과거부터 보게 되면은 이렇게 2020년 7월 10일 때부터 강수진, 원성준 이런 식으로 해서 초록빔 일가가 먼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전환가액 여기 보시면은 3680원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5회차는 3250원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더앤투자조합의 일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전환가액 조정 이렇게 5회차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3860원에서 3249원으로 한 번 정도 떨어졌어요. 주식 수량이 이제 그 가격대가 떨어지니까 여기 보시면 주식 수량이 늘어나고, 그리고 전환가액이 떨어지는 전형적인 과거에 있었던 세력들이 쓰는 전환사채의 그 악용이죠. 악용. 요거 보면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틀에서 악용을 한 거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요거를 갖다가 받았던 사람들이 어딘지 한번 봤더니 푸름 제2호 조합이에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여행수라는 분이고 최대주주는 올케이라는 회사. 어디서 많이 봤어요. 최근에 어디서 봤는지 한번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진에서 이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7월 13일 날, 여기 보시면은 주식회사 올케이와 그다음에 여행수라는 분 나와 있죠. 그죠? 5억 그리고 25억을 갖다가 파나진에 전환사채를 투자를 했다. 그럼 파나진도 역시 뭔가 있을 거고, 최근에 파나진 HLB를 통해 가지고 이어지면서 들어왔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HLB 이 사람들 세력의 중심에 있는 애들이다. 뭐 이번 주에 제가 뭐 어쨌든 말씀을 드리겠지만, HLB 글로벌 보시면은 뭐 과거에 있었던 세력들이 다 그냥 총망라가 되어 있어요. 자, 어쨌든 원래대로 돌아와서 미래산업에 이렇게 포비스 TNC라고 애들이 들어와서 50억 정도를 갖다 전환사채를 대금을 납입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미래산업을 갖다가 이제 존먹이 시작하는 거죠. 그 후에 이제 광림도 들어오고요. 매도자 인피니 TNT. 얘들 어차피 얘들이 포비스 TNC예요. 사명을 계속 바꾸고 있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명을 자주 바꾼다. 그러면 이거는 회사의 이미지 제고가 아니라 사기를 치기 위해서 뭔가를 진행을 하는 부분이 더 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말씀드렸죠. 브랜드 네이밍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지금 내고왕이라는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 걔들 있잖아요. 걔들 보면은 기본적으로 마음에 한 80% 최고 할인가를 때려요. 이렇게 때리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 이 브랜드 네이밍을 갖다 올리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회사의 이름을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단기간에 이름을 계속 바꾼다는 회사들은 이런 것 자체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럼 뭐다? 다른 쪽으로 신경 쓰이는 것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21년 8월 19일 날 이런 식으로 더앤투자조합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막 들어와 있다. 김정환이란 분도 있고, 김정환이란 분이 오늘 보니까 그 인포마크 여기랑 오로라 미디어라고 있더라고요. 오로라 미디어 여기가 두 개가 합병을 하면서 여기는 존속하고 여기는 소멸했는데, 여기 대표 이름이 김정환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아마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원성준 라인에 나타났기 때문이죠. 자, 이들이 미래산업을 인수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느냐? 일단 쓰기 위해서 사업 목적을 갖다 다 추가를 시켜버렸어요. 21년 7월 26일 날 임시주주총회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사업 목적 변경의 세 분의 역으로 통해가지고 막 항목을 갖다가 다 때려 넣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는 제가 한 3분의 2 정도만 가져온 거고 이게 사업 목적을 추가거든요. 목적 추가. 여기 보이시죠? 반도체 회사에서 갑자기 항공기, 항공 운송업, 뭐 이렇게 하는 섹터 묶이고 석유 판매업 묶이고 식품, 전기 전자기기, 자동차 제어 장치, 그다음 뭐 우주선, 관광 사업 전혀 쓸모 없는 것들을 사업 목적에 다 추가시켜 놓고 테마 흐르는 대로 이제 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광림이 들어옵니다. 광림이 들어오면서 IoT를 위반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초록뱀이랑 또 같이 뭔가 하나 일으키기 시작해요. 초록뱀과 IoT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칼라스 홀딩스 최대주주 KH전자에 종속되어 있는 그 회사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이제 KH도 맡게 된다. 미래산업 GVBT라는 2호 조합을 갖다가 탑업인 주식의 출자를 갖다가 취득 결정을 해요. 22년 5월 4일날. 최근에는 이걸 팔긴 했는데 여기가 어디에 있었는 회사냐, 어디랑 연관이 있는 회사냐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보시면 유로라고 되어 있죠. 150억 전환사채 매각, 신사업에 적극 투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자, 코스닥 상장사 유로가 2회, 4회 전환사채 매각을 완료를 했다. GVBT 2호 조합과 CBI에게 이런 식으로. CBI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뭐가 나온다고 했죠? 싸이월드 얼라이언스. 여기 애들이 들어가서 유로랑 같이 했었던 그 여기 키네타 있잖아요. 요게 폭삭망하고 이제 2차전으로 CBI는 요 싸이월드 관련된 암호화폐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싸이월드 CBI 편에서 한번 보세요. 얼마 조금만 앞에 영상에 보면 있을 겁니다. 자, 미래산업 최근에 23년 5월 25일 날 8회차 전환사채를 갖다 발행을 합니다. 150억 정도 진행을 하고요. 여기 대상자 어딨냐면 넥스턴 바이오 사이언스인데 여기에 최대 주주가 지금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라는 거는 모두 다 아시죠? 근데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를 갖다 지배를 하고 있는 건 아직까지 SL 에너지다. SL 바이오닉스 이렇게 돼서 뭐 적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크게 의미가 없고 어쨌든 관련 자체가 계속 타고 있다. EV 첨단 소재에서 최근에 넥스턴 바이오가 그 지분을 갖다 233억 정도의 현금을 만든 거를 갖다가 그냥 미래 산업을 광림에게 사오면서 다른 쪽으로 쓰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는 넥스턴 바이오 나는 이제 리튬에서 나올게 나오고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보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뭐 삼성제약이랑 이런 애들이랑 함께 뭐 줄기세포 화장품 이런 쪽으로 투자가 들어오고 그러죠? 다 보셨잖아요 지난 영상에서. 자, 미래산업 보시면 미래 컨소시엄이라는 곳에서 23년 6월 21일에 이렇게 들어와요. 컨소시엄의 특별 관계자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 보시면 Y2 헬스케어라는 곳이 있죠. 여기가 Y2 솔루션이라고 세력지도에 엮여있는 거기에서 최근에 출자한 자회사예요. 자회사가 여기 들어왔고 그 다음에 CSI 1호 조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회사들이 들어왔다. 또 원씨도 들어가 있고 그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얘들이 또 이제 뭔가를 진행하기 위해서 되어 있다. 그리고 50억 정도를 갖다가 또 EV 첨단 소재에게 발행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이 되어 있고 얘들이 결국에는 이걸 팔기 전에 이 부분을 갖다가 진행을 했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었다. 자, 얘들이 무슨 사업을 지금 하고 싶어서 이렇게 넘어왔느냐 하면은 최근에 사업 목적을 갖다가 거기 아까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거를 다 지우고 나서 이렇게 목적을 갖다 다시 몇 개를 추가를 했어요. 폐기물 수집, 광물 자원, AI 의료 솔루션 사업,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 근데 요거 네 개 중에서 가장 신빙성이 있는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AI 의료, AI 무슨 뭐 로봇, AI 뭐뭐뭐 이렇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부분이 아마 진행이 되는 다음 세력들이 그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테마 자체가 지금 AI나 로봇 쪽으로 다시 한번 흘러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건전한 종목들을 사셔야 돼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동향이 흘러간다는 거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셔야 돼요. 세력지도 엄청나게 많지만 간추려서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쌍방울 관림 이런 식으로 엮여 있었던 곳에서 그죠? 초록뱀 이쪽 아래에 더 있을 거고 웨스트라이즈 뭐 이런 쪽으로 타고 들어가면 있잖아요. 미래산업이 어쨌든 간에 광림의 손에서 넥스턴 바이오로 넘어갔다. 여기 Y2 솔루션이 그 미래산업을 통한 Y2 헬스케어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MDS 테크, 플레이그램, 미리 ING, 뭐 휴마시스 이런 식으로 다 엮여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했었던 그 영상에서 이렇게 삼성제약과 그 다음에 플래스크, 그 다음 젠백스링크, CMG 제약에서 넥스턴 바이오에 전환사채를 투자를 하면서 뭔가를 꾸미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들을 갖다가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다시 한번 J&J 인베스트를 통해서 소니드, 베노홀딩스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 근데 얘들이 지금 하는 게 뭐죠? 얘들도
휴림 로봇 이런 관계가 있는 거고 얘들 KRM으로 이름 바꿨는데 얘들의 최대 주주가 누구죠? 고스트 로보틱스잖아요. 고스트 로보틱스. 그죠? 그리고 벤 홀딩스는 휴머닌 로보틱스를 캐나다에게 인수를 했다. 그러면서 이름을 뭐 베노 뭐 TRM인가 이걸로 바꾼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에는 이 라인을 갖다가 좀 멀리 돌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사업 목적 추가 아까 보시면 AI 뭐 의료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AI 로봇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세력지도 있는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이제 긴장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씀 안 드렸죠. 크리스 FNC처럼 재무 괜찮은 회사도 있고 실제로 미래산업처럼 매출이 나는 회사도 있고 유보일도 괜찮은 회사도 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묶이면은 다 끝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매수 매도 스윙반에서는 이렇게 지뉴스 4% 정도의 수익이 났어요. 최근에 들어서 수익이 점점 더 다시 사이클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 매수 매도 스윙반 지금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선착순으로 월 평생 15만원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에 인베스트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차트 한번 볼게요. 미래산업 차트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올해 1월 초까지만 해도 만원대에 있었던 금액이 이렇게 3배에 올라갔어요. 3.5배까지 벌써 조용히 소리소문 없이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세력주에 엮인 것과 다르게 아까도 보셨지만 뭐 유보일이나 이런 게 좋아서 다른 분들이 들었을 때 야 이거 뭔가 있고 그리고 투자를 해도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본연의 사업에서는 의미가 없는 그런 회사가 보이고 매출액 자체도 크게 뭐 좋아지지 않았죠. 오히려 과거보다 나빠진 상황에서 주가만 올라오고 있다. 그럼 이게 뭔가 있다는 거는 알아야 되고 뒤로 돌려보면은 보세요. 변동성 이렇게 보세요. 지금 피레침 이렇게 돋아나 있는 거 보이시죠? 정상적인 회사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매출액 자체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아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구나. 여기도 보시면 매출액 자체가 오히려 안정이 되었은 기간에는 오히려 주가 자체가 변동성이 없었다. 그럼 원래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점점 빠지고 있으면은 사실 주가만 누가 조작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맞겠죠. 그래서 여기 피리침이 나온 거는 아까도 보셨듯이 의료 AI 이런 쪽으로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 되는 거고 넥스턴 바이오. 넥스턴 바이오는 액면 병합을 통해가지고 주가 한번 올렸다. 제가 세력들 패턴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액면 병합하면서 이제 유통주식수랑 줄이고 작은 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털어먹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쭉 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떨어졌으니까 야 넥스턴 바이오가 미래산업이랑 뭔가를 한다고 하면은 넥스턴 바이오도 뭔가 좀 그 의미 있는 그런 주가 등락이 나오지 않겠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맞습니다. 이게 떨어졌으니까 떨어지고 지금 뭐 삼성제약이랑 뭐 CMG제약 이런 애들도 들어와서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들고 올릴 가능성이 여기가 미래산업보다 높겠죠. 미래산업보다 높겠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이런 세력주는 하지 않는 게 낫다. 자, 여기 뒤에 보시면은 회사 자체가 이 기간 동안에 그죠? 매출액이 이렇게 순탄하게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가만 계속 이렇게 등락을 보였다는 거는 뭔가 누군가 조작을 하는 세력이 있었던 거고 이런 회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이 기간, 이런 기간 동안에 적자의 기간이 되게 길었고 그 다음에 매출액 자체가 어떤 가시적인 사업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얘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하지 않는 게 낫다. 결국에는 말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나락으로 가게 돼 있어요. KH전자다 뭐 이런 식으로 거래정지가 되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EV첨단소재 보세요. EV첨단소재도 사실 이게 정상적인 파트가 아니잖아요. 여기 그때 이유 없이 떨어졌을 때까지만 해도 이때가 한참 리튬 이야기 나왔을 때거든요. 리튬 이야기 나왔고 여기서 폭락했을 때 3자배정 유상증자 나온다고 얘기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직도 영상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구주배정이기 때문에 즉 정해진 사람들이 받는 거고 이 구주배정 대부분이 최대주주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높게 올려서 살 이유가 없다. 싸게 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유상증자 터지자마자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와가지고 2,000원대에서 17,000원까지 8배가 올라갔죠. 8배 올라오고 다시는 못 올라갑니다. 이거 떨어질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 절대 사면 안 된다고. 오버슈팅 이론 딱 적용이 되죠. 이렇게 갔다가 떨어지고 다시 한번 회복을 했지만 결국 이 회사의 원래 가치는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는 게 아니다. 그럼 여기는 분명히 횡보를 하겠지만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카나리아 바이오도 뭐 다 똑같고 세력주 자체가 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 프로텍 이거는 가디언즈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회사들은 매출액이 실제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의 가치보다는 지금 오버시팅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 주가 자체가 납득이 되는 겁니다. 납득이 되는 거. 매출액 자체가 나오고 있고 섹터 자체가 이해가 되는 거니까요.
이런 종목들을 가디언즈 멤버십을 통해서나 아니면 가디언즈 인베스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요쯤에 사서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지. 아까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종목에서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 떨어진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종목 추천하고 뭐 정보 용료 파는 거에 대해서 제가 큰 돈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잘못된 게 맞는데, 저는 한 종목당 말씀을 드리지만 5만원 받고 있어요. 5만원.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이 5만원으로 일반적인 사람의 매출을 내려고 하면은 얼마나 실력이 있고 얼마나 능력이 돼야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저를 비난해 주세요. 제가 뭐 검색기를 팔거나, 그죠? 검색기를 팔거나, 그 다음에 무슨 뭐 어떤 리딩을 갖다가 막 급등하게 해준다 그러면서 막 몇백만원 받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마을을 갖다가 비난하시기보다는 먼저 종목 보는 법이나 그리고 영상을 보시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라는 거는 먼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뭐 비난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신뢰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앞으로 갈 거기 때문에 가디언즈 멤버십 프로그램에서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엉망인 종목들만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절대 하지 않으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